오늘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참으로 좀 황당하고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좀 오늘 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임의제출물에 의한 증거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당사자인 정경심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 증인 신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증거 제시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퇴장하고 기피 신청하는 것은 과연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좀 쉽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라서 저희들도 좀 황당할 뿐입니다. 오늘 검찰 측 발언도 조금 수위가 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뭐 그 증거 판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증거 판단하는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증거 판단에 대한 이 판단은 기왕에 있던 다른 법원의 재판과 결론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의 취지는 분명하다. 이제 새로이 전자정보들이 각종 매체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질적인 당사자, 곧 피해자에 대해서 참여권을 보장하라라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고 그에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인데 그건 너무나 간명하고 명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그동안에 증거조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겠다. 검찰 증인신문 마치고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판결 선고하면서 하면 되지 왜 미리 판단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 증거능력의 판단은 증거조사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판결 선고할 때 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판결 선고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증거조사로 인한 시간 낭비, 예단 이런 걸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의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했었었는데 어차피 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 판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이 법리가 발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반된 판결들도 이제 하나로 정리돼 나가는 과정인데 사법부의 모든 판단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사법부 전체를 마치 지적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법정에서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검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한 그 지적의 그 출발점이 왜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왔느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것은 민사상 재산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 조사 대상자의 그 재판에서의 방어권, 그리고 증거조사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온 것인데 마치 재산권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거는 것이었고 김종근 대표님께서는 법정에서 적절하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기 그 강사 휴게실 PC를 가져간 이유는 그 피고인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가져간 거고 그걸 조사한 것도 그런 건데 무슨 참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사실관계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의견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이의 신청을 충분히 하도록 했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결정한 것은 아직 그거의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법리상 너무나 명백한데 아직 그 이 신청이 결론이 나기 전에 증거 제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기피하고 그리고 퇴정한 것은 저는 검찰의 오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검찰이 한 얘기 중에 이 증거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아마 기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도대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무엇이 예단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느꼈는지 저희는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 진행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 근거가인지 밝혀야 될 겁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었다라고 볼 근거였는지 아마 그거 밝히지 않으면 그 기피 신청의 당부를 떠나서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긴 한데요. 그 정경심 피고인의 PC 능력 증거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대법원 그 보석도 걸려 있긴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까 김종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안에 대해서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이제 압수된 매체, 휴대폰이나 컴퓨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 도서관을 하나 채우도 많을 정도의 엄청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정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된 세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임의제출물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어떤 경우에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그 참여권을 어떤 경우에 보장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아까 그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 소유 관리하던 사람, 실질적인 피의자를 수사할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았다면 해당 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원칙을 나름대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각종 하급심에서 나름대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내용들을 해석해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능력을 다투는 부분이 지금 보석 신청하신 거랑도 관련이 있는지. 이제 보석 신청은 이제 이 사안이 법률적인 쟁점이 뭐 저희들이 보면 10가지가 넘고 증거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의 그 원칙을 가지고 증거능력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를 개별 증거별로 판단하려면 그 판단 대상이 된 증거만도 수만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만약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놓고 충실하게 그 증거능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기한 10여 가지 이상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실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충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에 대해서 조속히 보석으로 석방해달라는 취지도 물론 하나 있고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오늘도 지금 법정에서 휠체어 타고 출정하셨지만 진행 중에 안색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이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건강 상태가 특히 안 좋습니다. 하루가 불안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두 번째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보석으로 석방해놓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진행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취지를 좀 정리해보면은 당장 다음 달로 예고된 이제 구속 상태에서의 대법 선고보다는 이제 추후에 불구속 상태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재판이 그렇게 장애 시간이 지연된다면 구속기간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보석으로 좀 석방해달라는 거고, 가장 그렇게 저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건강상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안경이 자꾸 가려져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오늘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부 기피신청해서 재판부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양가 앞에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로 좀 해주세요. 뭐 마지막 결론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그 재판부의 증거능력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뭐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바로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기각했었고요. 그러자 검찰은 10분간 휴정을 요청하더니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피 신청의 근거는 바로 이렇게 그 증거 조사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과,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니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서 기피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우선 오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지는 판단이고,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 검사의 증인심문 마치고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한 데다가, 그리고 원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선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법리상이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피 신청까지 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검찰의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이번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에 제시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또는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그를 근거로 기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저희는 그동안에 피고인에게 예단을 가졌다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저희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근거인지 밝혀야 되실 것이다. 만약에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은 언행을 사용하면서 기피 신청한다는 것은 검찰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사건 진행 과정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태도와 이런 그동안의 자세들이 어떠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